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 보시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사시거나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종종 그리고 자주 보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돈을 세는 부분 그리고 계산을 하는 부분. 사실 미국에 와서 쇼핑을 하다가 문득 계산 방법을 보고서 왜 저렇게 미련해? 우리하고 세는 방법, 또 계산하는 방법이 저렇게 셈이 틀린가? 쟤네들 바보 아니야? 뭐 하물며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으십니다. 문화가 틀리고 또 살아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인데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굉장히 눈에 금방 들어오면서 가시같이 보이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오늘 보시고요. 좋으셨으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돈 계산하는 방법은 단지 산수 1, 2, 3, 4, 1, 2, 3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산수 계산이라는 부분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면 미분, 적분, 인수분해, 곱셈공식, 통계 이런 부분을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1, 2, 3, 4, 1, 2, 3,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냥 산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빠르고 계산이 정확하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거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계산기의 힘을 빌리고 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그리고 주재원으로 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응을 잘 하는 부분은 수학입니다. 매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응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보면 매스에 있어서 그리고 학교에서 탑을 가지고 있는 탑의 레코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거의 한국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수학 경시 대회라든지 어떠한 매스 프로블럼 또 아카데미 매스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성적은 굉장히 우수하죠. 한국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 SAT라든지 그 외에 ACT라든지 대학 수능 공사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 수학, 기본적인 과목이 들어가는 것은 한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은행이라든지 마트, 그 외에 캐셔, 또 터미널에서 티켓을 끊는다든지 요즘에야 뭐 전자 방식으로 해서 머신에서 뭐 이렇게 티켓을 발행을 한다든지 또그 외에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행을 한다든지 그 외에 밴딩 머신식으로 머신에서 티켓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로컬 그다음에 지방 도시 그리고 그 외에 소규모의 비즈니스를 상대하고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레지스터 하나를 가지고 돈을 주고받으면서 캐쉬를 주고받을 때에 머니에 나가고 주고받는 과정이 빌로서 코인으로서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향후 경제수단의 원칙으로서 돈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부분 중에도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미련하다. 왜 저렇게 답답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자, 우리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잠시 돈을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셀때 이렇게 셉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세는 게 비일비재하죠. 근데 영화에서도 보셨고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돈을 이렇게 셉니다. 어떤 부분이 더 나을까, 늦을까? 이 부분은 뭐 판단을 할수 없겠지만 어쨌든 돈을 세는 데 있어서 시간은 이렇게 세는 우리나라의 세는 방식에서의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죠. 또한 가지도 이상한 점은 미국에서 좀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자 만약에 20불짜리가 특히 그렇습니다. 20불짜리가 제일 많이 쓰는 돈이니까 그렇다면 20불짜리를 누구한테 받았을 때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한 방향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돈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새에다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추면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면서 세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돈을 꼭 비율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레지스터를 안 해서 나중에 셀때 헷갈리지 않고 위조 지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습관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습관이
발색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폐를 세실 때 이 그림을 한 방향으로 맞추셔서 사시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부분, 첫 번째는 돈 세는 방식. 이렇게 세는데 미국인들은 한 장, 두 장 이렇게 세는 방식, 그리고 그림을 맞추는 습관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의 돈 세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자,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물건이 $17, 17불짜리의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불짜리 돈을 내죠. 17불짜리 물건을 사고 20불짜리 돈을 내면서는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20-17 하면 내가 3불을 받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3불을 줘야지만 맞는다라고 머릿속으로 벌써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 또 하나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불 75짜리의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 지금 제가 $10가 없네요. $10짜리를 이렇게 내면, 그러면 5불 75짜리를 사고 $10를 내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4불 25전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산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자, 5불 75전짜리 물건을 사고 10불짜리를 내면 미국 사람들은 쿼터, 25센트를 먼저 계산을 해서 25센트를 5불 75에 플러스 시키면 6불이 되죠. 그 다음에 6불이 된 다음에 내가 10불짜리를 냈기 때문에 다음에 7불, 8불, 9불, 10불을 맞춰서 계산을 해서 거스름돈을 줍니다. 자, 우리는 큰 것이 마지막에 나온 돈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입장인데 미국 사람들은 물건값에서 플러스를 시켜서 내가 낸 돈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으시나요? 네, 복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불 75를 물건을 샀습니다. 우리는 10불짜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4불 25를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5불 75를 물건을 샀으니까 네가 10불을 냈으니까 내가 25전을 더 주면 되니까 그러면 6불이 되는 거고 6불 플러스 1불, 2불, 3불, 4불 해서 10불을 맞추면 내가 4불 25전을 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치가 두 자리 숫자가 되거나 세 자리 숫자가 되는 일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 자리 세 자리가 되더라도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른데 미국 사람들은 두 자리만 넘어가고 세 자리만 넘어가도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미국인들은 돈 계산을 잘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게 뉴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유럽이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문화가 오랜 동안 진행이 됐던 건지 아니면 아시아권에서 돈 계산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들의 문화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저와 왜 그런지 한번 단순한 논리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미국인들이 암산, 미국인들이 어렸을 적에 암산, 주산, 우리가 수판 주산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암기학원, 속셈학원, 그 다음에 수판, 주판학원을 다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산이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스트가 돼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생활을 해왔던 역사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암산, 수판, 속셈 이러한 부분에 익숙하지 못한 부분의 문화적인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애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다닐 때까지 거의 암산으로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거의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게 돼 있죠.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전자계산기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었나요?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연필과 한 손에는 지우개를 가지고 펜슬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빼기 더하기를 배우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는 일은 초, 중, 고등학교는 거의 없었죠. 하물며 대학을 갔을 때 이공계를 가야지만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한국도 교과 과정에 있어서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계산기를 쓴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본다면 한국 학생들처럼 똑같이 미국 애들도 수학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애들이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의 수학,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수학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수학을 하게 되면, 수리 연산을 잘하게 되면 머리가 좋아지고 지능이 높은 아이일수록 수리력 산수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산수는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과목, 그리고 학과, 클래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브젝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과목으로서의 습관화, 그리고 유스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은 배우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써먹을 데가 없어. 우리가 미분적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서 미분적분 쓸 일이 있어? 또 우리가 곱셈공식 인수분해 피타고라스의 정리 나가면 사용할 때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B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좋아져,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능이 높아지고 수리력이 높아지면서 너는 똑똑한 애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수, 매스매릭, 그리고 수학 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일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참 답답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이게 학교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굳이 나와서 사회생활에도 쓸 수도 없는데, 쓸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모든 과목들, 공부를 하는 과목에서는 정답이 없이 논리적이고 나의 사고 방식을 표현을 하고 상대방과의 미팅, 그 다음에 아르기먼트, 어떤 토론, 디베이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럴 수 있고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배우고 있는데, 산수는, 수학은 그렇지 않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답을 맞춰야지만 되는 과목입니다. 미국 애들도 어려워하고 boring, 굉장히 지루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산수는 그냥 산수일 뿐, 수치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무엇으로 하면 돼? 전자계산기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교에서의 계산기 사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지금은 저도 잘 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기를 쓰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는 유전학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흑인들 운동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죠? 네, 숨만 쉬어도 살찌는 것 같고 숨만 쉬어도 근육이 나오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운동선수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또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흑인들이 많습니다. 폐활량이 높거나 몸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운동, 그런 운동들도 대부분 흑인들이 많죠. 하지만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동양인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전통적으로 있어서 수 개념, 숫자, number, 그 다음에 1, 2, 3, 4의 개념이 유전학적으로 더 좋고 우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수판 문화, 주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판을 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판을 놨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재래장터에 가면 수판을 놓고서 곡식, 그리고 대로 물건을 사는 경우는 수판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점점 없어지시겠죠. 자, 그런 것처럼 유전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태어나면서 수리력에 있어서는 미약하고 좀 약한 게 아닌가, 한국 사람들 포함해서 동양인들은 수리력에 있어서는 좀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산수 계산, 우리가 특히 돈 계산을 하고, 우리가 어디 번지수를 찾거나 그 외에 숫자, 산수 1부터 10까지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계산 방식이 다른 미국의 문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하나도 답답함을 못 느끼고 사는 그런 문화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나름대로 여러분들마다 개개인의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미국과 한국과 가장 다르게 차이 나는 문화 중에 하나, 산수계산, 돈을 세는 문화, 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디서부터 접촉을 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저와 함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뉴욕 기다리시면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